예, 소개받은 유진혁입니다. 예, 저는 오늘, 그 2017년 경제 전망과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보신 내용은 아니실 테고요. 여러 뭐 경제신문이라든가 아니면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아니면 동료들을 통해서 들으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표하는 바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뭐 그, between lines라고 하나요? 어떤, 아, 이게 정말 뭐가, 이게 기조적으로 뭐가 중요한가. 이런 어떤 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제 목표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례는 일단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올해 경제 전망.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기적인 현안과 이슈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이슈 두개 나눠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환경과 전망 가운데 우리 정부나 아니면 뭐 어떤 정책 방향이 향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배 팀장님께서 그 해외 경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개관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경제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향후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나아질 거냐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지수를 하나 뽑으면 요거 금방 그 PMI 지수입니다. 여기 그림처럼 PMI는 구매자 그 관리 지수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전 세계나 선진국, 신흥국이 기조적으로 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2004년부터 보면 한 2년간 쫙 내려오다가 이제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무 뭐 우리 주식에서도 기술적 반등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걸 세계적인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다. 예. 그런 것이 사실은 개선 흐름, 굉장히 불확실성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계속 그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는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 테이블인데요. 이게 6개 주요 그 IB들의 평균인데 최근에 이제 OECD가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또 냈습니다. 근데 그 전망치를 보면 그각 기관들이 작년 10월이나 11월에 냈던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0월과 11월과 지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라는, 그것이 견조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세계 교역을 보면 세계 교역도 완만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눠서 보면 신흥국이 작년에 좀 교역은 좀 떨어졌거든요. 뭐, 유가 하락의 영향도 있고, 또 일부 국가들이 굉장히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투자 회복 지연, 그리고 중국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성장 체제가 좀 이제 내수 위주로 전환된 것들로 인해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교역 탄성치라는 통계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세계 경제 성장률 대비 세계 교역 신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뭐1% 성장했을 때 교역은 얼마만큼 늘어나냐. 근데 이게 보시면 금융위기 이전에 보시면 이게 대충 평균 한 1.67 이 정도 됩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에서 15년 평균 이게 잡아 한1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세계 경제가 한1% 성장할 때 예전에는 교역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갖는 의미는 세계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교역을 많이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그만큼 교역이 많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게 좋지 않는 거죠. 예. 그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를 잠깐 보면요. 국제 유가는 이제 감산 합의 이행. 이게 OPEC도 그렇고 작년에 OPEC 국가들이 먼저 감산 이행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등 비오펙 국가들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육제 유가를 작년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이제 상승 요인이 될 테고 또 하나의 하락 요인은 미국에서 이제 셰일 오일 생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하락 요인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는 당분간 50달러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유가가 또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요인, 미국의 오일 그 생산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늘어가지고 재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알고 이제 유가 하락이 됐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50달러 정도 수준에서 유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먼저 제가 그 금융시장부터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게 미국 국채도 올리고 우리나라 국채도 따라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 시장을 보면 이게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대체로 올해 보면 이게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회사채 금리, 일반 기업들, 어떻게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빌리는 금리 수준과 이제 국가에서 국고채 금리, 나라에서 돈을 빌릴 때 쓰는 비용, 그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제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더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게 자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작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차별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AA 마이너라는 건 이제 신용 등급입니다. 좀 우량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릴 때 금리와 국고채의 차이는 지금 현재 예전의 수준으로 이제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비우량 기업, 회사채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인 기업들은 좀 내려왔지만 그 수준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아직도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이게 뭐 요즘 또 대우조선 또 뭐 워크아웃 뭐 진입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아직도 좀 신용 경계감이 있어서 조금 뭐 비우량이다라는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좀 꺼려하는 돈을 얻기 어려운 그런 예,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외환시장은 미달러하는 미국 신정부의 강달러 경계 발언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2월 이후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달러가 계속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강세를 냈습니다. 이건 되게 우리 그 통화가 좀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유출세가 진정되고 올해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채권 자금도 들어오고 증권 자금도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 같이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 금리와의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되면 또 나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그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신뢰가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경제 성장 실물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국내 경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경기 회복 그 등으로 수출 및 투자 개선에 힘입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또 하나 저희가 자주 보는 그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이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이라는 기준치인데 기준치 위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저희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경제의 흐름으로 볼 때는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왜 그렇게 잘 못 느끼냐 하면은 이게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그 저희가 GDP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소비에 대해서 보면 민간 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4.4분기 중 민간 소비는 뭐 다 아시다시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뭐 저희 은행에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거 이제 편제하는데요.
그게 작년 말에 굉장히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소비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 여건 개선 미흡 등으로 전기 대비 0.2%. 여기 보시면 이제 국민 소득상 민간 소비 0.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1월 이후에도 최근에 이제 따뜻한 날씨 그리고 식품 가격 급등 계란 있죠. 그다음에 연말 대규모 승용차 프로모션 종료 등으로 이런 특이 요건도 가세하고 또 기조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소비의 회복세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설비 투자를 보시면 설비 투자는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점차 완연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셔도 아직 이게 설비 투자 지수 이게 통계청에서 편지하는 지수인데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예. 보면 이제 주로 보면 저희가 IT 부분의 투자 확대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들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1월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고 안 좋지만 아주 안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 건설 투자가 토목 건설, 그러니까 정부나 도로나 뭐 이런 건설에서 좀 약간 부진했지만 1월 이후에도 앞에 이제 지표들을 보시면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일한 시점에서의 어떤 건설이 얼마나 일어났냐와 현재의 차이를 보면 이게 거의 두 자리 숫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많이 지금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개선 흐름을 이제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왼쪽 그림에 이 그림에서 이제 하여튼 수출액입니다. 수출 금액인데요. 수출 금액이 작년 4.4분기에 이제 역신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위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에 수출이 굉장히 한 20%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10일간의 수출 그 실적도 한 20%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계속 지금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분석할 때 주로 이제 금액만 보지 않고 이 금액을 이게 물량적으로 얼마나 늘었느냐 아니면 이게 단가가 늘은 것인가를 저희가 이제 사로 나눠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일단은 단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단가가 많이 늘은 게 이게 영향이 큰데요. 이게 주요 품목별 단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뭐 석유 제품 이게 우리 원유를 사서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파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석유 제품 가격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요 뭐 철강, 금속, LCD, 화공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 요것들이 지금 우리 수출의 그 두 자릿수 증가세 이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보면 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경제 성장은 주로 이제 물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니까요. 되게 좀 좋은 시그널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입도 이제 원자재를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었고요. 이거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물량과 단가로 나누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단가가 이게 그렇죠. 노란색 비슷한 게 이제 물량이고요. 그 나머지 다른 색이 이제 단가인데 이게 단가 부분도 크고 수입 물량도 많이 늘고요. 수입이 뭐가 많이 늘었냐 보면은 소비재, 자본재, 원자재 다 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자본재가 늘었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고 소비재가 늘었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비도 조금 이제 해외 물품에 대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원자재는 이제 생산이 늘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 구조만 봐더라도 이게 우리 생산이나 이게 내수재에서 좀 이게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 상황을 보시면. 고용 사항은 제조업 업황 부진 심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는데요. 이 가운데 산업별 취업자 수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제조업 하늘색이죠. 하늘색이 쭉 내려가는 거 최근에 보이시죠? 네, 아까 그런 기업 구조조정 추진 이거 제조업의
그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뭐 서비스업도 늘어나긴 하지만 좀 예, 증가세가 좀 예, 완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률과 실업률을 보면 이게 계절 조정, 계절 조정, SA라는 계절 조정했다는 건데 계절적으로 최근에 뭐 2월 실업자 수가 한 5.1% 늘었다 오늘 신문 많이 나왔는데 보통 2월에는 원래 실업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년에 있는 걸 조정해서 보면 한 지금 1월에는 3.6, 2월에는 4.0. 실업률은 그렇고요. 고용률은 1월에는 60.6, 2월에는 68. 그래서 고용 실업자도 좀 늘지만 경제한도 인구에 비해서 실업자도 좀 많이 느는. 그러니까 고용에서는 굳이 우리 경제가 나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아지지 않나. 어느 정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 계속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물가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는 2월 중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면서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는 작년에는 뭐 1% 정도도 있고 하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네. 네, 저희 한국은행의 그 물가 목표는 2%입니다. 2% 아직도 1%에 좀 도달하지 못한 면이 있고요. 네, 전월 대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업제품 중심으로 0.3% 늘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소비자 물가에는 예를 들면 식료품, 에너지는 이제 저희가 통제하지 못하는 아주 뭐 식료품 같은 거는 뭐 특이 요인이고 에너지는 뭐 유가 주로 유가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보면 아, 우리나라의 수요 압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이게, 요걸 보면 좀 앞으로 기조적으로 어떻게 물가 변할지를 알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만든, 뽑아서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한 1.7% 예,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2017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여기 보면 1월 13일 발표된 겁니다. 이게 저희가 1년에 4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중반 지나면부터 저희가 이제 전망 작업을 시작해서 4월 달에 이제 수정 이제 전망치를 발표할 텐데요.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도 유용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주 국내 경제는 2% 중반에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 같고요. 아까 뭐 부분별로 잠깐 보면 소비는 아까 좀 소득 수준도 좀 예, 개선 미흡하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부담도 있고 해서 올해 좀 작년에 비해는 2.4인데 좀 올해는 좀 줄어들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좀 반사 효과적인 걸로 올해는 좀 증가세가 좀 낮아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설비는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수출도 잘 되고 글로벌 경기 개선도 있고 해서 수출은 설비는 좀 좋아질 걸로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예,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경기로 보면은 이게 좀 상반기보다는 저희 이제 6월까지보다는 앞으로 하반기 때 좀 더 우리 경제의 그 증가세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성장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그런데 높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상방 리스크라고 한 거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경제 성장 더 높게 나올 그럴 어떤 가능성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아까 글로벌 경기 개선 흐름이 굉장히 상승 추세가 있는데 더 나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IP 업종 등 일부 업종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수익 증가 설비 투자 증가들이 이제 또 저희 성장률도 높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제가 이 하방 리스크는 나중에 좀 현안 이슈 때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텐데요. 보호무역지 강화에 따른 세계 교역 신장세 약화, 그다음에 미 연준 금리 이상이나 EU 체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예. 또 만약에 작년 말에 시작했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이 뭐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뭐 경제 성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을 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한 30만 명 늘렸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낮아진 26만 명 올해 좀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60.5%. 예. 그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는 금년 중 1%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1% 중후반.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물가를 생각하실 때 이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가 2%입니다. 그럼 2% 밑으로 물가를 유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2% 정도 수준에 가도록. 그러니까 2%보다 높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를 들면 유가가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물가 목표 낮은 수준이다라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경제 내에 뭔가 안 쓰여진 어떤 자원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가 향후 물가 경도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하나 전체적으로는 좀 중립적, 그러니까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가 좀 대칭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경상 수지는 흑자 규모가 금년 중 810억 달러 내외로 저희가 전망합니다. 제가 이거 데이터를 쫙 보면 한 저희가 장기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인구 구조라든가 저축률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한 저희 GDP 1년간 우리가 생산하는 어떤 우리 국가 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한 3에서 4% 정도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그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수준으로 좀 더 내려갈 걸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현안 이슈에서는 주로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현안 이슈 보시고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방 리스크도 지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제 경각심을 서로 갖고 저희도 이제 더 좀 안 좋아질 거를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현안 그 하방 리스크 쪽에 좀 관심을 초점을 맞춰서 현안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배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 되게 빠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기조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예상됩니다. 저희가 나누자면 굳이 첫 번째는 무역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위원회 판결을 통해서 반독비 관세나 상계가사를 부과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철강 제품이나 뭐 현대중국의 변압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역협정 검토, 양자간 무역협정이나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뭐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는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물 환율 조작국 지정을 통해서 환율 절상을, 그러니까 상대국 통화의 환율 절상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경 조정세 부과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한번 보면 뭐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대미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여타 국가들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게 옆에 그래프 보시면 이게 아마 2005년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총 수출의 13% 저기 미국 13%가 대미 수출이 13%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은 26%.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가 절대 금액으로 보면 딱 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편으로 저희가 한번 봤는데 어떻게 보냐면 최종 수요국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그 중국 소재에 있는 기업에서 그 중간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근데 그것들은 최종 수요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나눠서 한번 보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우리나라 17%, 중국은 19%, 거의 비슷해지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대 금액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크지만 이게 미국 수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그 관세 혜택이 여기 보면 자동차, 기계류, 철강들이 높거든요. 이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예상됩니다. 그 배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항률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개 조건, 뭐 대미 무역자 200달러 초과, 뭐 대미 GDP 대비 경상흑자, 아까 저희 7%였잖아요. 8%인데 3% 초과는 충족하지만 이 지속적인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저희가 그 찾아낼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높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뭐 굳이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뭐 만들어내면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제 뭐
떠났습니다. 아, 그 다음에 주요 이제 그 다음 현안 이슈로서 이제 중국, 이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 경제, 예, 보복에 관한 건데요. 아, 이게 사드 부, 지난달 말 사드 부지 확정 이후에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습니다. 옆에 이제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 조치 사례를 한번 보시면 그 지난해 7월 13일인가요? 그때 사드 부지 결정이 됐거든요. 그때 되면 그때 이후로 중국이 보면 일단은 여기 보면 첫 번째 10월에 불합리한 저가 단체 여행 중점 관리 지침 발표를 해서 뭐 한 언론에 나오기는 20% 잘라라 뭐 이렇게 했다고 예. 하고 뭐 저희 뭐 연예인들 중 방송국 출연 제재 방송 콘텐츠 심의 강화 등 한류 제재도 들어가고 그리고 보면 뭐 한국산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의 통관 심사 강화 점진적으로 좀 이게 좀 그 제재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드 부지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중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여행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뭐 신문에 이제 중국 내 롯데마트 55개 좀 지금 또 조금 는 것 같아요. 뭐 57, 8개 늘었는데 일시 영업 정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다 파급력이 큰 보복 조치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중국 수출이 한 4분의 1,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최근에 한 거의 제가 통계를 보니까 3, 4년 사이에 중국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한 뭐 3배 정도 훨씬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47% 한 반의 외국인 관광객의 반이 중국 사람입니다. 예. 네. 그 정도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중국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보호조치가 강화될 경우 우리 경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되고 또 특히 오늘부터인가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행사를 통한 여행 금지가 이제 시행이 이제 확실히 예, 된다고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제 과연 이 효과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모두도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사례가 없으니까 한번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자 해서 일본과 대만 사례를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이제 2012년하고 2013년 중인데요. 이때 이제 일본 정부가 센타쿠 열도 국유화 방침을 발표하고 조치를 했어요. 그 이후에 중일 갈등이 격화됐는데 아, 그때 중국 정부가 일본 수입품 통관 절차를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관광 상품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우리 지금 한과 거의 비슷한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관에서도 저도 기억나는데 뭐 광범위하게 일본산 불매 운동도 하고 뭐 대규모 반일 시위들이 확산됐습니다. 그거에 한번 경제적 효과가 어떠냐를 한번 수출과 관광객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보면은 1년간 일본의 대중 수출과 관광, 중국의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의 이 빨간색이 아, 일본의 대중국으로의 수출 지수입니다. 물량 지수. 아까 전에 수출 금액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단가를 빼고 물량으로만. 제가 본 겁니다. 왜냐하면 단가는 맨날 변하니까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여기 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면서 좀 서플라이 체인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대중 수출이 계속 감소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센타쿠 국유화 방침이 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그냥 증가율만 보고서는 이게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계속 된 건지 아니면 센카쿠 국유화 방침 때문에 이게 더 된 건지 이게 사실 정확히 딱 저희 말로 발라낸다고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유화 방침 이전과 이후에 이 증가율을 한번 딱 보면 한 5에서 10%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감소 효과가 예,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를 한번 보면 아까 이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게 거의 그러니까 뭐 기저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갑자기 막 느는 거죠. 왜냐하면 11년도에 사람들이 워낙 관광을 안 왔기 때문에 일본에. 근데 그걸 빼고 보면 센카쿠 국유화 방침 이후에 관광객이 한 이 정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향후 한 1년간 20에서 30%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그 대만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만은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능 정권 출범 이후에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제안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만 자유여행 가능 도시가 원래는 47개에서 4개로 거의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 정원을 8,000명에서 5,00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대만 방문 외국인 관광객 보시면 여기 다른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이 확 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가 한 뭐 마이너스 50%까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여기도 한 25% 정도 줄었습니다. 관광객이요. 예. 그리고 이 중국의 대만 수입을 보면 여긴 별로 영향이 별로 없어요. 예.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나라 사례를 종합하면 일단은 확실히 관광객 수는 줄었다. 그래서 우리 그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좀 크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중 재화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보복 조치가 어느 부분까지 확산되는가에 좀 달려 있고 또 이렇게 상품 불매 의문 등 민간 부분의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는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뭐 중간 정도의 좀 효과가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긴 한데요. 저희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최근에 아주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뭐 이렇게 업체들한테 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한 거에 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좀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일본 그 우리 대중의 상품 수출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걸로 예, 봤습니다. 의외로 별로 영향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관련 부품 쪽에는 좀 영향이 좀 있으신 것 같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그리고 화공 이런 데는 뭐 크게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저희들한테 좀 응답을 해주셨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아까 아시는 것처럼 그 여행 숙박 관련 업종은 피해가 정말 크다. 예. 그건 확실히 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이제 세 번째 미 연준 금리 인상인데요. 오늘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꿨습니다. 여러분 있는 건 아마 이게 3월 9일자로 돼 있죠. 예, 근데 이건 제가 3월 16일자 오늘 낮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셔도 한번 재미있을 텐데요. 보면은 올렸는데 저도 보니까 그 연내 2회 이상 인상 확률하고 3회 이상 확률이 별로 달라지지 않고 좀 낮아졌어요. 더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미 시장에는 그 인상이 다 반영이 돼 있고 일단 뚜껑을 열고 봤더니 향후 금리가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더 사람들의 인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거 어떻게 와 이런 거 어떻게 발견하냐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연준의 정책 금리에 대한 선물 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추출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연에 한 3% 앞으로 한 번 했으니까 앞으로 두 번 더 미국 금리가 인상할 확률이 한 50% 된다. 그러니까 동전 던져서 up, now, d, now 확률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올릴 확률은 굉장히 높죠. 예.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두 번에서 크게는 네 번 정도까지 이제 했는데 상당 부분이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이고 또 뭐, 배팅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FOMC 그, 미 연준에서 뭐, 향후 정책, 경제 전망이나 물가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과 똑같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아주 우려스러운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옐렌 의장의 그 기자회견을 저도 들었는데요. 거기에 일단은 그 아까 배 팀장님 설명해 주셨던 향후 미국의 미 신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아직 감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아까 전에 그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뭐 국정 조정세를 도입을 해서 뭐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오른다던가 그러면 또 갑자기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좀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이제 세계 경제의 성장 회복세를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IMF의 한 그 워킹 페이퍼, 그러니까 그 논문 중 하나를 제가 거기서 좀 뽑아낸 건데요. 아, 이게 제목이 제가 바꿔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게 원래 미 장기 금리 101% 증가가 각국 장기 금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 정책 금리가 아니라요. 그러면 한 미국 금리가 장기 금리 1% 오르면 이게 각국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 금리가 1% 올라서 반드시 한국 금리가 이게 40% 올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봤더니 이 정도 올리더더라. 이유는 모르죠.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이유도 있겠죠. 미국 금리가 오른 거는 미국이 경기가 좋아요. 근데 미국이 경기가 좋으면 한국도 경기가 좋아요. 한국이 경기가 좋으면 뭐 저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금리를 올릴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루트도 있고 뭐 그런 건 아무 관계 없이 한 이 정도 오른다. 하여튼 간에 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 및 투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잠재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다시 원로 돌아가면 그러면 미국은 왜 금리가 왜 올리냐라고 했을 때 오늘 옐런 의장도 자신감이 있게 미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게 오늘의 금리 인상의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부정적인 입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다. 그만큼 세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이네? 뭐,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예의 주시해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아주 나쁜 것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유체제의 불확실성은 뭐, 아까 잘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뭐, 이것도 뭐, 예. 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제 의외로 EU하고 저희와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한 9.4%, 그러니까 한 10% 내외가 EU로 수출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직접 투자의 34%,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EU 국가에서 투자를 저희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증권 투자 자금 중에 한 30% 정도가 또 EU 국가에서 그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뭐 분란이 생기면 저희한테 영향이 여러 실물 경로라든가 금융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국내 쪽을 한번 보면요. 국내 쪽은 이제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여기 중에 이 빨간색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게 좀 급격하게 오르죠. 네,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올랐어요. 오르다가 11월 3일 정부 대책 이후에 수요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상세가 굉장히 줄어들고 둔화됐어요. 동시에 뭐 아까 장기 금리가 작년 말에 올랐잖아요. 다시 올랐지만 근데 거기서 그러면서 가계 대출 금리도 이게 올랐거든요. 상승하면서 수요 측면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전망 이게 주택 가격 전망 CSI인데. 저희가 서베이 저희 은행에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을 다 모아가지고 한 건데 그것도 이제 떨어진 거죠. 예. 좀 현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둔화는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급락할 것인가? 라는 얘기 있는데 급락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얘기한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아파트 불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과거 한 6년 정도가 2011년부터 16년까지 굉장히 그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늘어난 거는 과거에 늘어나지 못한 것을 좀 보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 금년 말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 유예 조치 종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막 재건축 이거 관련되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올해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올해 뭐 급락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는 뭐 요즘 신문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보면 가계부채가 하여튼 많이 늘긴 합니다. 여기 빨간색 보면 이게 가계부채 증가율인데요. 한 11% 정도 이렇게 좀 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로 굉장히 늘고 있고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점선으로 돼 있는 하얀 게 까만 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돈 쓸 수 있는 돈의 증가율인데 이건 별로 안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안 늘는데 빚은 많이 느니까 전체적으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제 특히 취약자 수의 경우, 이게 취약 차주인데 자주라고 돼 있는 취약 차주의 경우에는 취약 차주를 저희가 이제 구분이 저신용이 좀 낮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 요 두 분들 이렇게 두 그룹을 합한 거를 저희가 취약 차주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8% 정도인데 금액으로는 6%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실화될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대가 이제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계부채 누증을 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이게 금융기관의 어떤 자산이기도 하니까 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그건 이제 금융기관이 대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두 번째는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부채가 많고 금리가 이르니까 이게 소비 제약을 통해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늘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그리고 또 향후 이제 금리 상승 시 이제 불안 요인으로 더 소비라고 하는 것이 경제 이렇게 수출 이게 해외 수요에 따라 수출이 많이 이게 출렁거릴 때 소비라는 것이 거의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안전판을 딱 해줘야지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으면 금리 인상에 따라 이제 사람들의 소비가 막 달라지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제가 그 네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그냥 주막 안산 격으로 한번 쫙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높은 무역 의존도입니다. 뭐 이게 이슈라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제 그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세계 경제 충격에 취약합니다. 보면 대무역 의존도, 그러니까 저희 GDP,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 부가가치 대비 수출의 비중이 한 거의 50%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이 한번 잘 안 된다 싶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자체가 이제 출렁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에서 아까 뭐 가계부채 말씀드릴 때 드렸던 것과 같이 좀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겠죠. 두 번째는 저출산 이제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보면 OECD 35개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그 학계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1.23입니다. 이게 2015년 기준이고요. 제가 2016년 기준 보니까 더 낮아졌어요. 1.18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게 정말 저출산 문제가 이게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기대 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해서 노인 부양 비율. 그러니까 노인 부양 비율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 생산 가능 인구라고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모아서 대비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해서 얼마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의 노인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냐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33%면 이제 젊은 사람 세 사람이 노인 한 분 이제 부양하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재는 낮습니다. 지금 제가 숫자가 갖고 왔나 모르겠네. 2015년에 18%였는데 지금의 인구 구조가 지속된다면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노인 부양 비율이 2030년에 38% 그리고 2060년에는 73% 높아져서 일본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왜 문제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할 인구가 줄어들고 또 노후 대비 저축도 해야 되니까 소비도 줄겠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 이런 자산 가격도 영향을 미쳐줄 테고 또 정부에서 또 이제 그 저희 어르신들 더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미흡. 뭐 요약하면 일단 제조업, 여태까지 제조업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제조업도 지금 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서비스업은 잘 되냐? 서비스업은 일단 현재 부가가치가 좀 낮고 그 증가세도 굉장히 느리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예, 좀 그 정책들이 절실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다 아시는 얘기에서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뭐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또 중간에 요 가운데 그래프가 재밌는데요. 이게 임시직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이에요. 국제 간 비교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 다이나믹스, 노동시장의 다이나믹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노동 공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유인이 내가 인적 개발을 좀 더 하면 나중에 좀 좋아지겠지. 그런 유인이 좀 떨어지는 거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뭔가 다이나믹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학력별로 보면 일단 대조로 되게 이렇게 좀 직업을 구하기 좀 힘들고 아니면 고졸 출신에 필요한 그 어떤 일자리는 또 사람이 없고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성장 잠재력을 좀 갉아먹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1분 남았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거룩한 공자님 말씀인데요. 그 최근 대내 여건 변화와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향후 정책 방향은 경제 안정화, 위기 예방. 예. 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경제 안정화에 좀, 아니면 위기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신뢰성 제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게 한미, 한중 통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큰 리스크니까요. 그리고 경기 회복세 지원을 위해서 뭐 통화 정책 등 거시 정책들이 완화 기조를 좀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외환 시장 불안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시장 안정을 좀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까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위기 상황이 만약에 뭐 존재한다면 좀 미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뭐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이게 구조 개혁들을 뭐 정치적 상 일정과 관계없이 이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